네, 오늘 오전 중으로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 사업 관련해서 자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와 회의 내용, 이 자료 일체를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 연구용역 관련한 자료도 지금 상세 내역이나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한창민 의원님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국내민족 독립운동기념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원래는 8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다가 이제 9월에 제출한 예산에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가 된것 같은데 보통 차년도 사업계획은 부처에 언제까지 계획해서 기재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5월 31일인데, 그러니까 언제 제출을 했나요? 이 사업 계획서는? 그 사업은 그 후에도 계속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31일 전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하신 거면 이미 그 국가재정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무리해서 이렇게 국가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추진하는데 중기사업계획서 기재부로 제출했나요? 네,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국가재정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는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연면적이 2만 3천 평이 넘고 7개 전시관이 넘는데 왜또 독립기념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복 80주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복 과정에서 80주년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기념관에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80주년이고 독립기념관을 또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하나를 새로 만든다. 그렇진 않습니다.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과 같은 레벨로 진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국내라는 걸로 지금 가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의견을 국내, 그러니까 통틀어면서 국내와 정리될 국외 것입니다.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으로 나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가칭으로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국내 국외를 따로 나눠가지고서는 전시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또 만드는 게 결국은 또 갈라치기 같은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산출 근거도 좀 들여다봤어요. 이거 5천 평 넘는 규모 서울에 자리 잡는 건데 245억 원으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단위 면적이 311만 원. 건립공사에 156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덜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아니 거로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네. 과거에 있던 전시시설 평균을 냈어요. 순천 호국기념관 18년에 지은 거,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19년에 지은 거, 21년에 지은 거, 22년에 지은 거. 이거 다 과거에 지었었던 전시시설 기준을 평균을 낸 건데 지금 한국건설기술원 여기 뭐냐 조사에 따르면 공사비가 20년 대비 23년에 28%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지어진 전시시설도 평균 내가지고서는 이걸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에다가 30%라고 얘기하는 상승률을 적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적용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아실 거예요, 장관님.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은 국고지원규모 300억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되는 거 아시죠? 5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원 이상이 아니고요? 예, 500억 500억 원이라고요? 원 아,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네. 콘텐츠 관련된 100억 원이 제외된 아, 금액으로 그러니까 312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국비, 국고지원규모 맞지 않습니까? 네, 300억 원 맞습니다.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0억이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콘텐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2분 더. 네.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과소하게 산정을 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구심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토지 매입비 포함돼 있나요? 네.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않고 네, 향후에 이게 서울에 진행됩니다. 짓겠다고 하면서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간 거 보면은 이제 이미 토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곳을 이제 물색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를 받아봤어요 의원실에서 보훈부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명회에서 담당 과장님이 종로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연면적 5,000평 넘는 곳은 종로의 송영광장 한 군데예요. 아 예. 송영광장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이승만 기념재단 측에서 기념관 세우고 싶어 했던 곳이고 지금 기념재단 쪽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금된 게 한 140억 정도랍니다. 이게 지금 200에서 300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인데 딱 마침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훈부의 예산이 245억 원이에요. 이거 장소도 금액도 그렇고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 새 독립기념관이 결국은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이제 결국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2독립기념관 윤석열표 독립기념관이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키고 그죠? 그리고 국내 국외 독립기념 이 독립운동 갈라치기하고 그러니까 절차도 어기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 기념관을 굳이 진행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정당성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장관이 이거 소명하지 못하시면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관련된 예산 분명 삭감할 겁니다. 그 전까지 충분히 소명을 해서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 예산에 대한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주지하시고 내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소에 대한 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가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복 80주년을 기해서 특별히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주목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관련되는 기관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 국내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이승만 기념관이냐 아니면은 뭐 뉴라이트 기념관이냐 이런 논란이 왜 생겼던 것 같습니까? 짧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단순한 관점의 차이입니까? 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대통령 105주년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사실은 이 재평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왜 이 국내 민족운동 기념관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저희들이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4월 달에 있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도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교육이나 학술, 연구, 전시 등등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인데요. 이때에도 전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4월 달에 있는 예산 편성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9월 8일 날 처음으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월 8일 날 자료에도 그조차 예산 편성에도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언제 나왔나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9월 26일 국회에서 실시한 예산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245억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와요. 이 다음 자료 보시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혹시
장관님께서는 관련된 논의를 관련해서 좀 보고를 받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언제쯤 처음 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광복 80주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이 국내 민족 독립 운영 운동 기념관으로 이렇게 수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연초부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네 연초부터 계속 저에게 보고가 되고 어떤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그럼 사업 계획서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도 이제 사실 기재부에 내면서 사업 245억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기본적인 타당성 검사나 사업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기재부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 광복 80주년 사업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던 부분으로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다시 한번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획안 자체가 없답니다. 예. 네.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기획안에 대한 기초 자료가 무엇인지 아무거나도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도 구두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245억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장관님은 사전에 논의했다고 하지만 예산 추계 관련 자료나 이 부분도 그래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게 티가 다 나잖아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가지고 총액을 240억으로 해서 맞춘 것밖에 없습니다. 김용만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관련된 부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 이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총 예산이라고 했는데 245억이고요. 금일 장관판으로는 100억 이상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훈부 답변에는 또 토지 매입이 전혀 빠져있는데 100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콘텐츠가 100억 정도 들어가요. 추정치죠. 네. 예. 그리고 공사비 상승률도 한 30%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500억이 넘습니다. 아까 예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문한 게 있죠. 네. 예타를 피하기 위한 꼼수하느냐 졸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의문이 타당하게 나오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이 넘을 경우에는 예타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까? 네. 500억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세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입니다. 부산 소재돼 부산에 있고요.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어떻게 추진했냐. 초기 예산은 460으로 잡아놓고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증액을 해가지고 예타를 면제받으면서 꼼수를 부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지금 현재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반대. 저희는 이제 국가보훈부에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럴 아니 때 장관님 예.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두 가지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이걸 만드는 성격 이유가 뭐고 성격이 뭐냐. 지금 독립기념관 안에도 국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충실히 담겨 있습니다. 보완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독립기념관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에서도 예타 문제뿐만 아니라 기획안부터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의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부분은 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네. 공식적인 자료는 이제 기재부 재정장국과 협의해서 정부 안으로 반영된 사업 설명 자료로 지금
제출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이 다양하게 모색하는 가운데서 이게 수렴됐는데 더 오후에 확인해보고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마무리하고.